좋네 좋네. 다음에 내르네로 잡을 수 있으니까 죽이고요. 무조건 에어드럼을 해야겠다. 에어로 드라몬인가? 에어드라몬인가? 에어. 잡고 고기 두 개짜리가 나왔는데 고기 마지막 거랑 상관없고 버섯이랑 닭고기 하나씩 나와야 되네? 야 끔찍하다 끔찍해. 그냥 성숙이죠? 체력 50에 밸런스 있게 10, 10, 10. 거기다 체력 올라가고 후공 추가 상성. 되게 알찬 애가 나왔네요. 때려. 그치? 이겼는데? 이겼는데? 아 그건 아닌가? 아 일단 선빵 때리면 잡으니까 다음 턴에 고기도 있고 확정이죠 그럼? 한번 얘 내서 맞물려보자 살 수 있나? 아, 산 타 좋아 좋아 아 다음 누구야? 다음 뒤집어는 뭐야? 600 버드라몬도 쓰겠어? 버드라몬도 세기 때문에? 어택하죠? 얘야 너무 재탕 아니야? 드래곤이야 이번에? 아 드래곤은 셋 다 지워야 되잖아 일단은 얘네가 들어가니까 불만 없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만 없는데 부이몬이나 아구몬 계열 둘 중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체가 있어서 약간 미래가 보이네요. 너무 센 거 나오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얘가 샤벨레오몬 있던 자리에 있는 애죠 이번 맵에서. 과연 중간 보스가 될지 아니면 이 주먹이라서 상성이네? 얘도 주먹인데? 이러면은 내야 돼. 내야 되고 V몬 진화 없거든요? XV몬? 그럼 퍼펙트는 불 건너갔고 아 얘가 나왔으면 진짜 그냥 뼈잡을 텐데 이거 못 버티죠? 네, 28 데미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버티긴 글렀고 고기 하나 먹이자. 때려. 안 되네.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게. 아니구나. 아, 두 배지. 얘도 미래가 없는 앤데? 에어로 드라몬 거 모아야겠다. 그래도 노상성이니까 에어로 드라몬이 아 종류별로야 닭 하나 먹여야 돼. 버섯이랑 볶음밥 하나씩 있어야 되네. 볶음밥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볼 거 없어. 저렇게 나오네. 아 샤벨레오몬이 중간에 나온다고? 아 볶음밥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아, 제발 볶음밥 제발. 딜 진짜 잘 넣는다. 아 주먹에 추가가 있구나. 아 얘가 카운터였구나. 능식도 그렇고 약간 좋은데 이기겠는데 얘로? 잡았잖아 이미. 버섯만 나와. 아 성공이야 다행이야. 아 근데 필살기가 들어가네. 됐어. 잡은 게 중요하지 샤벨레오몬인데. 70 에어드럼을 이거 뭐야? 그게 아이언 매움은 아니야?
버섯 말고. 아, 버틸 수가 없어. 제지나가 있는 애긴 한데 체력이 37이라서 의미가 없거든. 너무 약해서 체력이. 일단 상성은 안 받고 제지나를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맥이자. 지나 시킨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두 개 나오는데 운 좀 나오겠지. 한 대 버티잖아? 예스! 그냥 지나 시켜잡자. 완전체끼리 붙으면 이기겠지. 볶음밥, 닭고기, 고기. 아니야, 이거는 때려야 돼. 내 생각에 많이 아파. 체력 20 까고, 그래. 다음에는 맞으면 죽으니까, 확정이니까. 받고, 진화시키고, 뭘로 진화하냐? 얘는 뭘로 진화하죠? 원래 디지몬에서? 난 모르겠네요, 얘가. 존재 자체가 너무 흐릿해서. 아! 기가 드라몬이죠? 메가 드라몬인가? 후곡일 때 추가 데미지. 오, 야, 내가 더 센 게 나왔네? 네, 더 세죠? 쌍두에 체력도 더 넣고. 오, 좋은 애 나왔다. 제대로 나왔는데, 이번 거. 사실 얘네 정도 데미지 되면은 10들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로 막맥이겠습니다. 이걸 맥인 이유는 공유를 올리려고, 이거 올리려고, 스탯으로 살. 이러면은 33. 거기다가 후딜까지 성공 때리면 잡죠. 이야, 역시 가전체야. 가전체? 완전체야. 좋아. 이게 이 얼마나 이 그림, 이거 얼마나 추억의 그림 아닙니까? 이거랑 쟤도 디월에 있었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한 마리만 있었으면 되게 멋있었을 텐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풀 필요 없죠? 저 풀 없죠? 나 아구몬 뺐죠? 그레이몬. 그레이몬 넣습니다. 한 장만 넣고 아 이건 솔직히 빼야 된다. 아, 얘 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길게 봐야지. 은가 나왔네, 은가? 아, 레오몬 진화 없죠? 얘도 없는데? 제진화 둘 다 안 되는데. 레오몬이 더 낫겠지? 둘 다 좋은 애지만, 레오몬이 낫게 축공이 있으니까. 일단 데미지 22까지 올라가는 거야? 일단 파워 줘. 파워 주고. 아, 이거 이렇게 되지. 장 매겨? 어차피 지금 얘는 많이 잡을 겁니다. 필요 없고 다음 후공에서 딜 넣은 다음 성공 때리면은 잡겠네요. 후공 데미지가 14는 들어가니까 최소 다음 성공에서는 최대 14 들어가고. 아 그냥 확정 14 들어가고 맥이고. 아 이거 좋죠. 어 진화가 있어? 어 레오몬 진화 있어요? 어 좋아요. 후공 데미지 추가 데미지. 그리고 카드 한 장 더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제진화 같은데 딱 봐도 각이 당장 필요 없는데 아 이거 매기면 돼. 성공을 잡으니까 이거 매기면 되네. 다음 들어오면은 찰치하겠지? 잡습니다. 근데 워미몬이 나오냐 어떻게 더럽게. 워미몬은 성장기랑 비벼줄 정도로 별로 안 좋은데? 미묘한 거 나왔죠? 어때, 상상 어떻게? 어, 서로, 어, 이거 한 방이네! 아, 아니, 한 방인데 내가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한 방이지만 버텨야 된다. 이거는 진짜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해야 돼. 랜덤, 랜덤, 랜덤이야. 아씨. 랜덤인데 30 들어왔냐? 너무하네, 진짜.
잘하면 네오몬 선에서 정리되겠는데? 2분 선에서 마감되겠는데? 어때 상성? 어, 상성 괜찮네. 최대 25딜! 2호까지 와버려도 되겠다. 어, 이러면은 버티죠. 이거 맞아도 이 체력 2 남죠? 데미지 몇이야? 25, 28. 어, 많이 남네. 때리자. 저거 네오몬까지 매겨 죽는구나. 때리고 어우 야 뭐야. 가. 아. 야 네오몬 치한다. 뭐야 이건 보석은 왜 가져가. 보석은 왜 가져가. 아 놀랐잖아. 자 근데 이거 매기고 성공이죠? 이거 먹으면 20... 어어 죽었다. 아 끝났어. 끝났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끝나 브러스. 야 네오몬 진짜 좋다. 얘가 최고인데? 제지나까지 있고? 샤벨 네오몬은 그렇게 쓰레기였는데. 야, 샤벨 네오몬 그냥 완전체 아니야? 알고 보면? 완전체 중에서도 궁극체랑 완전체 헷갈렸나 보다. 만든 사람이 너무 레벨 차이가 비슷해. 이거 절반 정도 남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물 빠지는 거죠. 최종 보스까지 보자. 아, 나 이거 이 상태로 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전 파트가 굉장히 셌고 이번 파트는 그럭저럭 할 만했거든요. 여기서 레벨 올려도 뭐 20까지 올리지 않는 한은 우선 2분 내야죠. 이렇게 상성 안 받으면은. 아, 네오몬 진화를 안 봤다. 안 봐도 돼. 강하니까. 자, 매기자. 아, 얘도 매기. 아, 얘는 아닌가? 아, 때려. 24. 이러면 뭐 다음에 한 대 맞는 건 확정이고 무조건 죽이네. 아, 대충 때리자. 오, 데미지. 어 이거 그냥 학살 내겠는데? 다음에 한 대 세게 때리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하면은 어 다음에 제대로 때리겠는데? 나 뭐 한 거야? 뭐 했어요? 뭔 짓 한 거예요 저? 아 뭐 한 거야? 아 뭐 한 거야? 아, 뭐 한 거야? 아니, 뭐 한 거요? 뭐야? 아, 일단 죽으라 그래. 20, 34, 8, 42. 잡고 야 진짜 수완권이야. 아 짱쎄. 아, 조합 좋은데? 아 데미지가 그냥 깡들로 올라가 버리니까 30. 아 확정으로 죽는다. 아 두 배다. 확정이다. 한 매기자. 아 이거 매겨. 다음 주먹 맞으니까 아 얘네야 되는 거야? 안돼 얘는 얘 무조건 죽는데 50이야 확정이. 아 확정 50이 아니지 55지. 얘는 30이고 확정. 그럼 못 이기잖아 그냥. 아, 일단 이거 매기자. 아, 이 엔젤몬 봐야 된다. 이건 엔젤몬 봐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어 살았다. 아. AI 수준. 수듄. 엔젤몬 봐야 된다 엔젤몬.
엔젤몬 봐야 된다 이거는. 엔젤몬 봐야 된다. 아 이거 이겼는데 그냥? 이겼네요? 방금 한 방으로 이겼네요? 뭐죠? 아 문장 진화한 거 치곤 너무 쉽게 물러갔는데? 오늘 진짜 엔딩 보겠어? 암네시아도 끝났지. 이것도 엔딩 보지. 얼음 빠지고 끝난 거네. 아 이거 아직 볼 거 많은데 궁극체 아직 못 봤어요 저? 이게 끝나면 약간 좀 아쉬워. 이따위로 줬는데 지금 이따위로 주면 어때? 어떡하지 이거? 일단 얘가 낫겠죠? 처음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자. 얘는 일단은 한 방은 안 나오니까 18 데미지 안돼 한 방 안 나오고 9턴을 버텨야 돼. 18 데미지에 26 안돼 안돼. 고기 버섯 닭고기 버섯 때리자. 좋아. 다음에 확정으로 잡네. 무조건 때려야겠다 이걸로. 13 때리고 때리면 잡으니 오 나올 것 같다. 다음으로 확정으로 잡는데 실 13인데 그렇네요. 찌꾸루 게임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조만간 날 잡고 진짜로 해봐야겠네요. 두 개를 매기고 성공 때리자 이걸로. 때리고 두 장 받고 제발 두 장에서 한 장은 나올 거 아니야. 금방 나올 수 있지?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렇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지. 제가 성공이고 안 죽거든요 일단. 놀랍게도 이날을 지켰는데 죽진 않네요. 이거 해도 낫겠다. 그냥 퍼펙트 되겠는데? 첫 턴이기도 하고 내 턴이죠? 5 올라가면은 16 버섯을 먹이면은 3이 올라가나? 4 이래도 안 되잖아. 리셋 한번 해야 되나? 그냥 먹여서 죽이자. 지금 13 올라가서 잡거든요. 이거 먹이자. 이거 늦었어. 잡고 다행히도 우리 아큐라몬 쓰레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닭고기 하나 나왔네요. 야 이거 뭐야. 가루다몬. 야 가루다몬 난 예전부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어 나왔네요. 여기서 죽어서 잘하면은 예선에서 끝나겠다. 가루다몬 세긴 해도 가루다몬 그 배분이 너무 좋은데? 83인 것까지 알겠는데 17, 18, 13이야? 드래곤 두 배네? 성공에 5 플러스 5 빼고 34 36 약점만 안 맞으면 살아. 26 26에다 31 살아. 약점만 안 맞아. 카드를 너무 많이 썼다. 아 잠깐만 졌잖아. 아니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아직 몰라. 이건 그냥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고기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 안 돼. 졌어. 아니 드래곤 두 배가 심하다 가루다한테. 이러면 나는 브이드라몬 쪽 에어로드라몬으로 가야 되는데
에어로 드라몬밖에 없죠. 왜냐면은 스컬 그레이몬도 드래곤이고 메탈 그레이몬 드래곤이었기 때문에 얘 하나로 그냥 쇼브를 쳐야 되나? 쇼브가 아니라 에어로 드라몬 얘로 나오는 거 아니야? 고기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닭고기 하나만 나오면 닭고기랑 고기 나와야 되네. 아닌데 많이 나왔네. 아니었군요. 죽어 쓸모없어 이거. 이렇게 가자. 좋아. 잡겠지 얘는? 체력이 있으니까? 달기 전에 잡겠다. 얘 일단 약 좀 찔리는 애는 없고 전에 애가 뜩 찔리던가? 잡았죠? 성공 때리면 잡으니까 카드 한 장 더 보니까 오히려 이득이네. 닭이 나왔다. 닭 고기 고기 다음 거 잡고 진화까지 되면 좋은데 안 돼도 리셋이 되네. 닭고기 고기 아큐라네. 아큐라면 버틸만 하지. 파워 넣어주고 상성도 안 받죠. 파워 넣어주고 닭고기까지만 넣으면 되겠다. 닭고기까지만 넣고 이거 때리면은 안정적이죠. 다음에 샷으로 잡고 내가 선빵이고 21 볼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아이씨 실수했어. 아 4에서 17 17에서 27이면 잡는데 17에서 못 가면은 다음에 체력이 8이 남기 때문에 못 잡거든요. 아니야 난 맞출 수 있어. 가자. 아니군요. 9가 남는구나. 아 큰일났다. 고기 나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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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 죽어 아 재진화해야 돼. 아 가로다 한번 이기려면은 재진화로 안 되는데 진화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세니까 이걸 때리자. 뭐 저거 때렸어? 아, 알았으면 한 턴 더 봤는데. 아, 더 번다고 뭐가 바뀌었겠냐? 가르다. 오, 잠깐 애매하게 나왔는데. 일단 맥이고 가자. 역시 저거 때리 28이야? 33이야? 아, 나 쟤 다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없어. 일단 얘인 거는 좋아. 어떻게든 물량빨로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재진화까지는 멀었고 얘는 재진화가 안 되는 애거든요. 얘는 재진화가 되는데 상승도 안 받는데 체력이 쟤랑 똑같구나. 내가 여기서 안 죽으면은 안 죽으면 무조건이네 선빵에서. 근데 무조건 죽네 22이니까. 아 모르겠다. 여기서 고민되는 게 재진화하는 애 쓸지 아니면 재진화하는 애 뒤로 밀어서 얘를 한 번 더 재진을 시켜서 받을진데 어차피 필살기 맞으면 죽거든요. 성공 있는 애 내자. 설마? 내가 버섯 왕자님이냐? 버섯 나라 버섯 왕자님이냐? 아 얘까진 남겨두자. 아, 진화를 해야 되니까. 아 잠깐만 살았어. 사는 거 중요해. 에볼루션 하고 재진화 한번 하고 볶음밥이랑 고기야. 해도 파워 해도 못 잡잖아.
이것만 버티면 다음에 먼지철 잡는구나. 이걸 버틸 수 있잖아. 그렇잖아? 이겼잖아? 이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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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이겼죠. 성공 모듈 있으니까. 근데 왜 데미지 이렇게 많이 바뀌냐? 아, 40, 90, 40, 90. 자, 가르다몬이었고, 마지막 맵입니다. 네, 마지막 맵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너무 빡셌습니다. 레벨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0레벨 찍어야 되고, 버드라몬은 물론이고 20레벨 찍어서 문장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몬 필요하고요. 뭐야 다음 상성. 그레이몬 금지네. 어찌됐건 레벨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디지펫 엑스테이머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